네가 진정 여종과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지난번 재현대군이 본 것은 무엇이었겠느냐? 저것이 술수를 부렸습니다. 이 늦은 밤 무슨 일인 게냐? 박씨 부인의 주장은 달랐다. 여종이 스스로 자신을 찾아왔단 것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서방님! 대군마마! 마님께서! 저것이 서방님 앞에서 갑자기 돌변하더니 요망한 술수를 부렸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가? 어찌 상것이 상전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댄단 말인가? 그러게 말입니다. 제일 답답한 사람은 바로 소인입니다. 마님께서는 거짓말하고 계십니다. 마님께서는 밤마다 저희들의 처소를 부르시더니... 종이 틀 때까지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막 말하는 게냐! 전하, 거짓말은 저것이 하고 있습니다. 어찌 허락도 받지 않고 네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이냐? 마님의 밤이 적적하실 듯하여 마님의 밤동무가 되어드리러 왔습니다. 뭐라? 밤동무? 이 년이 실성을 하지 않고서야 썩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마님께서 거부하셔도 소인의 말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야? 당장 내 방에서 나가거라! 너무 모욕스러운 나머지 내쫓으려 하였습니다. 헌데 여종이 몰래 들어와 자고 있었던 걸. 마님, 조반 드실 시간입니다. 마니. 오일세. 이게 어찌 된 일이냐면. 그리고 여종들은 번갈아가며 제 침소에 몰래 들어와 잠을 잤고 저는 그 후 불면증까지 시달려야 했습니다.